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폐장까지 약 4거래일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증시가 진행이 될 텐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4거래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 폐장까지. 이번 해 시장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이번에 시장은 정말 이제 변수가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진짜 뭐 기본적 분석이나 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렇게 이제 끝났으니까 좀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만큼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 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접근하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따 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만약에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훈훈한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의 섹터를 하나를 꼽아보자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꼽아보자면? 하나만 뽑아보자면 일단은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엇갈림 뭐 이런 느낌? 네. 하나 이제 키워드를 꼽아주셨군요. 그러면 이번 해에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를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그 올해는 굉장히 좀 되게 다이나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처음에 올해 그 상승을 좀 많이 주도를 했던 그 섹터들을 확인해 보면 로봇과 2차 전지 그리고 AI 그리고 갑자기 HBM 이쪽이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상반기 때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자면은 초반에는 이제 뭐 방산주나 엔터주들이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엔터주의 경우에는 갑자기 하반기 때 그 마약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피크아웃에 따른 내용까지 같이 나오고 그러다가 조정을 받기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캐스천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리스크는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 때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초전도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이 좀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테마적인 흐름들이 매우 셌다 보니까 이 점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올해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유가 상승 때문에 그 관련된 유가주들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유가주들 올라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상한 테마가 하나가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자전거 관련된 테마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것이다 해서 테마가 올라갔던 아이러니한 상황도 좀 많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반도체와 2차 전지는 하반기 때부터 약간 좀 반대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작년 12월부터 되게 안 좋았던 것도 맞고 심지어 1월 그러니까 1분기 때 되게 좋지 않았는데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면 하반기 때 많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온디바이스 AI든 뭐 HBM이든 최근에는 뭐 CXL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내년을 좀 더 탄력성을 붙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 때 약간 주춤을 했습니다. 주춤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뭐 이제 떨어진다. 뭐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업종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긍정적인 발언들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조정을 받고 뭐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하반기 때는 반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달만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키워드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 달은 아무래도 이게 좀 이슈가 좀 그렇긴 한데 하반기 신규 상장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강세인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거래대금 좀 몰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신규 상장주의 상승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긴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LS 머트리얼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뭐 코어라인, 소프트 등의 이달 들어서 좀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이 왜 연출이 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진 않는데 12월
계열의 많은 이슈와 섹터들의 긍정과 부정이 좀 교차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부각을 받는 것은 사실상은 그 투자할 만한 이제 명확한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부분들이 명확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위주의 좀 수급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무조건 신규 상장주가 다 올라갔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 플러스 앞으로의 좀 전망이 예측되는 뭐 2차 전지든 로봇이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게 융합이 돼서 그쪽에 포커스가 많이 쌓인 거지 모든 신규 상장주가 다 올랐던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를 봤을 때 일단 상장을 해놓고 공모가 아래까지 떨어지거나 공모가 부근까지 터치를 했다면은 친인척들이나 그 관련된 지분이 갑자기 매수세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이끌었던 점을 봤을 때는 그거를 계속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를 타이밍을 잡았을 때 아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수익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좀 크게 바뀌면서 수급 잔치나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쏠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서 이러한 현상들을 좀 보이는 거지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좀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지금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항상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경우에는 진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가 그 SK 하이닉스가 그 교환사채 발행하면서까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다가 삼성전자에서 감산을 하네 안 하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감산이 시작되면서 SK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많은 좋은 음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HBM3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가 나오고 심지어는 CXL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IP 자산 기업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흐름들이 내년 초까지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내년에 지금 그 1월에 9일부터 12일까지 그 12일인가요? 그 CES 2024가 개최가 그죠. 되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도 삼성전자가 AI 관련된 내용들이든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얘기가 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제약바이오 보실 때는 지금은 좀 대형주 중심 위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유가요? 일단 저는 가장 두려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심지어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너무 이제 재무적으로 좋지 않았던 형태들이 많고 심지어는 지금은 뭐 헬릭스미스 등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 M&A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탈피하려고 하면 결국 감사 보고서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 반등에 대한 의미는 저는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지금은 타이밍 쪽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2024년 쪽에는 어느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지금은 뭐 변동성이 매우 심할 것 같아요. 근데 변동성이 심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던 게 12대 국가 그 핵심 그 전략 기술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로드맵들이 많이 발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이따 한번 또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내년의 경우에는 지금 뭐 섹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연초에 CES 2024와 JP 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 네. 해에는 또 AI 쪽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이 CES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 그 혁신사항을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혁신사항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삼성 쪽에서 한 28개 혁신사항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혁신사항 리스트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다 합치면 대기업 중심으로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 쪽에서는 AI 관련된 내용들이나 그쪽을 발표하는 것 같고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엄청 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SK는 환경 쪽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산 쪽에서는 좀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CES 2024에 따른 부분들은 단기간에 그 이슈를 통해서 뭐 크게 부각받고 상승하기보다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부각받으면서 전망산업 쪽으로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관점을 좀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과 연관성도 다 보셔야 되는데, 이번 달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12월 달에 나온 정부 정책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월에 넘어갔을 때 앞으로 발표될 로드맵까지 같이 체크를 하신다면은 내년에 시장의 전반적인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철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국은 올해 좀 주목을 받았던 긍정적인 산업적인 부분들은 내년에도 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빡세긴 한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2월 달 기준입니다. 12월 달 기준인데, 지난 14일에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를 했습니다. 1.0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연초에 올해 4월에 그거를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미뤄졌었고요. 10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또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게, 30년까지 민간 협력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내용들이 나왔고, 여기에서 우선 감속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속기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뭐 SPG나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착을 하셔야 될것 같고, 결국은 이게 뭐 단순히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계획을 좀 밝혔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K로봇 글로벌 진출 시장 확대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로봇 산업이 사실상은 그 기존에 이제 일본의 환학이든 그 스위스의 ABB 보다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따라가기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해외 쪽으로 계속 좀 확대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로봇 산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지금은 민간 협력에서 3조 원 이상 투자를 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는 2차 전지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 정책 금융에 대한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금융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개념상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산업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금융 지원이다라는 포인트를 항상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 IRA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게 뭐 2차 전지와 태양광, 뭐 풍력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양광 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유가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상 풍력이든 2차 전지든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2차 전지의 경우에서 2028년까지 38조 정책 금융 지원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리튬 코발트 101분의 뭐 비축 계획이 좀 발표가 됐었고, 심지어는 패스트 트랙을 올려서 우선 심사를 하게 된다 합니다. 그러면은 심사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 생겨나는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재제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쪽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폐배터리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 2차 전지의 성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 내용도 또 나왔었고, 지난 20일에 제일 좀 저는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게, 지난 20일 그 정부 12대 그 국가 전략 기술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 기술만 그 선택이 된 거지 전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로드맵이 내년 1월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는 아까는 뭐 여러 가지 리튬이든 정책 금융 지원이든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산업적인 로드맵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2대 국가 전략 기술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아마 내년에는 그래도 투자하기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몇 가지 좀 살펴드리자면. 근데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죠. 여기서 게임이 없죠. 그러니까 그 게임의 경우에는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아마 이게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하면은 그거를 이제 발표가 되면은 아마 언론에서든 그 뭐 이데일리를 통해서든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항상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지금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나마 제가 여기에서 좀 바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반도체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자율주행 그리고 SMR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 좀 중장기적 관점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여기에서 좀 희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 쪽에 기존에는 작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바이오 쪽이 나왔다면 여기에서 지금 유전자 세포 치료와 감염병 백신 치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바이오 쪽이나 제약 바이오 쪽의 순수 그 정책적인 부분들보다도 이제는 아니 정책적인 부분들이 작년엔 부각받지 않았다면은 내년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대형주 위주로 좀 편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감사 보고서가 끝나는 시점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 기존에 좀 부각을 많이 못 받던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로드맵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첨단 바이오에 대해서도 지금은 정부 정책이 좀 일부 나와줄 가능성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과 해양은 결국은 우주항공 쪽은 결국은 방산과 같이 연관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수소도 생각보다는 탄력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AI 쪽이나 뭐 그쪽은 계속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사이버 보안과 양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양자 이 세 가지는 같이 좀 연계돼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통신에서도 지금 뭐 6G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6G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R&D 쪽에 4천억 정도 정부에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지금은 계획이 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2026년 때인가 25년 때 6G에 대해서 좀 시연을 하고 28년 때 상용화를 한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6G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계속 좀 남아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6G에 대해서 통신 쪽이다 보니까 AI 쪽의 시장에 대해서 이게 맞물릴 수 있겠고요. AI 시장이 커지게 된다 한다면 결국은 사이버 보안이든 양자 암호 쪽이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계되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섹터의 경우에는 한번 이슈적으로 좀 크게 받았다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슈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대 그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세부적인 정책 로드맵을 좀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위주로 저는 좀 생각을 한다면 이 위주로 좀 투자를 고려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아직까지는 기술 모멘텀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발표되어 있고 기술 개요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뭐 기술 개요들이 좀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업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 하면은 그 기술 개요를 통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은 정부에서도 자세하게 좀 써놨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시장을 자세히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 어제 굉장히 특이하게 수소 쪽으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어요. 현대차 측에서 그 CES 관련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수소 관련해서 뭐 이번에 새로운 걸 공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보다는 2차 전지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 수소 쪽의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 좀 그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좀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 쪽이나 이런 쪽은.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인프라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은 좀 성장통을 걷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치적인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포커스가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 수소에 대해서는 이슈는 될 수는 있지만은 다시 재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 이게 투자 관점으로는 좀
어설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산업적인 공부를 나아가시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보시고 있는 섹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자동차, 아까도 뭐 자동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금리 인하에 따른 뭐 수혜도 있긴 하지만 일본 그 BOJ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부분이 그 반등 시도가 나온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국내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심지어 뭐 최근에 뭐 현대차 쪽에서 뭐 러시아에 뭐 15만 원에 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넘긴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실적 피크아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의 피크아웃은 기존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그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밀렸잖아요. 밀렸는데 근데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다는 거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환율은요?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지금은 북미나 인도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안 된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를 통해서도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뭐 부품사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계속 자율주행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연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기존에는 아 이게 너무 밸류 쪽으로 높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10월달 정도였고요. 지금은 오히려 작년에 반도체처럼 똑같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짜 반도체 안 좋다 안 좋다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다가 결국은 내년 올해 이슈가 됐던 거는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통해서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근데 2차 전지의 경우에도 뭐 지금 고평가다 그리고 내년에 뭐 업황이 아직까지는 안 좋다 심지어는 뭐 미국 대선 얘기도 나오는데 그 대선 얘기는요 지금 반영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도 뭐 그쪽에서 찍히면 올라가는 걸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오히려 내년에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나쁘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투자 관점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반도체는 계속 이슈가 나올 겁니다. 고성능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 같고 심지어는 그 오사트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찍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과 AI 의료기기는 그 결국은 금리 인하에 따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계속 지금 정부 쪽에서도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